Hi, I'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네, 오늘은 CA님께서 드디어 정규 앨범 알파로 컴백하신 날인데요.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Spicy, Lover Like Me, Tire Cherry의 뮤직비디오를 연속으로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플레이! Excuse me. 오. 동상이 말을 하네요. Made in Korea. 아하. 매운맛. 한국산. 아이. Energy. 아하이. 아, 저 이 비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자. 둠, 둠, 둠. 쿵. 아이. 아하. 에이. 아하. 이 스파이시가 안무로 엄청 또 포인트를 받았잖아요. 에이. 와, 너무 멋있어. 에이. 에이. 그니까. 저도 뭔가 챌린지 때문에 이 노래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이, 아, 너무 멋있어. 헤이! 아이, 가자! 하나, 둘. 파워! 아이. 아! 쏴! 에지! 쏴! 저도 뭔가 눈으로만 많이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진짜 많이 봐가지고. 다시. 아이. 뭔가 너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노래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스파이시 많이 들었어요. 에이! 코리안 어떻게 하는데 약간 피카츄가 차여가지고 살짝 의아하긴 한데. 아이, 어, 착장 너무 멋있어. 와. 아이. 에이. 약간 국뽕을 느낄 수 있는 가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가수가 있다. 아이, 아우, 가비 누나가 앞에서 또 잡아주네요. 이게 1절은 사비 멜로디에 이 파트를 치고 여기는 프리코러스에 이걸 쳐가지고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요. 아이, 매운맛이다, 매운맛. 아우, 너무 예뻐. 헤이! 아우, 안무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아이. 어, 거주된다, 거주된다. 아이. 아이. 아우. 와, 진짜 짱짱한 여성 댄서분들과 함께한 스파이시 뮤직비디오. 에이. 여기 나오는 인물은 좀 유명하신 분들인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아이. 뭔가 되게 세트가 나름 심플한데 너무 멋있어요, 충분히. 네, 우선 스파이시 뮤직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아, 너무 맵네요. 아, 너무 멋있는 체리 누나. 그래가지고 스파이시 같은 경우는 뭔가 뮤직비디오 되게 안무가 강조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여성 댄서분들과 함께한 퍼포먼스도 엄청 인기를 끌고 챌린지로도 영상이 되게 잘 돼가지고 저도 챌린지를 통해서 음악을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전략도 좋았던 것 같고 노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Love Like Me 뮤직비디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이.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작사 VN 프로젝트랑 함께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뮤비에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아이. 여기는 약간 좀 오브제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오브제들을. 아, 이 컷 너무 인상 깊지 않아요? 머리로 약간 이런 그물 체인? 이런 망 같은 걸 표현한 게 뭔가 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이. 어, 컷 쓰는 것도 너무 예쁘고 감각적인 게 확실히 있어요. 아, 이 프리코러스 너무 좋아요. 아이. 여기는 딱 사비의 노래를 빼고
뭔가 전략도 되게 특이한 거. 아이, 그래서 3개의 타이틀이 다 느낌이 다른 게,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 어, 진짜 뭔가 무드 있지 않아요? 아이, 아, 목소리 너무 좋아. 아이, 이런 매체에 둘러싸인 CL 좋아. 에이. 뭔가 스파이시에 이어 되게 붉은색이 많이 이용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아, 와, 너무 예뻐. 아이. 아하.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에는 되게 혼자서 출연을 하셨네요, 앞선 뮤직비디오와 다르게. 아, 뭔가 되게 레트로 하면서 몽환적인 효과들이 멋있네요. 아이. 아이. 어. 약간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악당 마녀 같지 않아요? 아, 너무 멋있어. 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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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아이, 관심 없대요. 와. 근데 컷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그냥 기존 뮤직비디오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이 VM 프로젝트에서 만든 건데, 뭔가 이 뮤직비디오 딱 그 제작사의 손이 닿은 느낌이 잔뜩 나가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헐, 이제 이걸 잘라냈어요. 그물로 이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엮여있던 그런 족쇄 같은 걸 잘라낸 그런 걸까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악이나 춤 퍼포먼스 이런 점에서 저는 스파이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러블라이미는 그 러블라이미만의 약간 감성과 분위기가 또 있고, 좀 뭔가 진솔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어 체리를 볼 차례인데, 제가 뭔가 수록곡들도 살짝 들어보니까 레딧도 너무 좋고 척도 너무 좋고, 아, 이게 정규 앨범인 만큼 되게 많은 공이 들어온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 가지 뮤직비디오를 볼지 아니면은 타이틀곡 타이어 체리랑 레딧을 듣는 리액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역시 보는 것들이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짜게 됐는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타이어 체리 뮤직비디오 봐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플레이! 에이, 타이어 체리 렛츠고! 아, 오, 체리를 표현했네요, 글러브로. 아이. 오, 음색 너무 좋아. 아이. 와. 완전 화보 착장 같아요. 와, 거의 크루엘라 아닙니까? 아이. 와, 너무 멋있다. 아이, 오, 오, 본 브레이킹을 하시는 댄서분들이랑 함께 하네요, 이번엔. 오우, 아, 사비가 너무 좋아요. 아이, 헤이, 아이, 아, 너무 멋있어. 미쳤나봐. 아이, 딱이, 야. 아우! 아, 와, 너무 멋있다. 아, 에이. 되게 메시지가 또 강렬하네요. 에이. 아이, 아이, 아, 이 절은 완전 다 흑백신이구나. 대박이다. 되게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사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뭔가
이런 카메라 무빙이 화려하지 않고 딱 이미지적인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화보집처럼? 다길야 헤이! 쿵! 아우! 헤이! 아이 이거지 이거지! 아우! 아이 어우 아 너무 멋있다. 와 어우 아 이거지. 오 3절 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아우 에이 에이 아 훅 사비가 너무 좋은데 특히 방금 말했던 그 연결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에이 아이 뭔가 방어하는 듯이 공격하는 이미지 크, 너무 좋네요. 그래서 뭔가 이게 세 가지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연달아 보고 나니까 곡마다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가 되게 다른 게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번 정규앨범 타이틀이 일단 노래 자체가 완성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곡들도 너무 좋았지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벌스의 그 음색으로 잡는 노래도 너무 좋은데 사비가 진짜 좋고, 특히 저는 3절에 그 체리님 CA님만의 래핑과 그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까지 그런 달려가는 그 전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들을 노래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정규 앨범 쫙 들으면서 좀 귀를 호강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CA님의 스파이시 러브 라이크 미 타이어 체리 이렇게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